지난 4월 26일 애터미 신사옥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애터미 리더,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기념 테이프 커팅식, 신사옥 내부 탐방, 식사 순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애터미 신사옥 개소 축하와 함께 다양한 발상으로 가득한 애터미 신사옥을 탐방하며 많은 기대를 나타냈는데요. 앞으로 애터미 신사옥에서 고객 성공과 생존을 위해 달리는 글로벌 애터미의 비전과 공주지역 사회발전이 함께 실현되길 기대해봅니다. 건강도 챙기고 나눔도 챙기고 애터미의 사랑 나눔 달리기 애터미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4월 20일 공주시민운동장에서 제2회 애터미런이 진행되었는데요. 애터미런은 애터미의 3대 기업 문화 중 하나인 나눔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단축 마라톤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박한길 애터미 회장 및 김정섭 공주시장, 박병수 공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그 의미를 빛냈으며 애터미 회원 및 가족,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 공무원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을 실천하는 애터미 사랑 나눔 달리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마라톤은 공주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각각 5km와 10km 코스로 진행됐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모인 5억 원은 전국 각 지자체 저소득 소외계층과 장애인 시설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공주시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씨앗 통장 외에도 공주시 각 읍면동 푸드뱅크의 냉장고 설치, 서울특별시 시립 은평의 마을 등 장애인 및 정신요양시설 지원, 그리고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가 개최되는 지역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 등을 위해 기탁할 예정입니다. 애터미 사업자 인터뷰 매거진 애터미언즈가 5월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애터미언즈는 앞장서서 애터미의 성공을 열어가는 로열 리더스 클럽 멤버들의 성공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국내외 로열 리더스 클럽 멤버가 생각하는 애터미, 애터미 성공 키워드 등을 다루고 있으며 공헌하는 삶을 살고 있는 리더 사업자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애터미 리더 사업자들의 삶과 그들이 생각하는 비전이 궁금하다면 애터미언즈에서 만나보세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집안 곳곳 청결함을 유지시켜줄 애터미 다목적 세정제가 출시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애터미 다목적 세정제는 주방용, 욕실용 두 가지 버전으로 주방과 욕실의 악취, 물때, 기름때, 각종 찌든 때를 완벽히 제거해줍니다. 애터미 다목적 세정제의 네 가지 특별함을 소개합니다. 첫째, 믿을 수 있는 원료 사용. 때는 잘 지워지지만 냄새도 성분도 독하기만 했던 세제들. 왠지 걱정되셨죠? 애터미 다목적 세정제는 미국 FDA GRAS와 프랑스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계면활성제를 사용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이 편한 폼 스프레이 타입. 원하는 곳에 뿌리기만 하면 풍성한 거품이 각종 오염을 손쉽게 제거합니다. 셋째, 강력한 세정력. 오염물질에 강력하게 작용해 반짝반짝 깨끗한 주방과 욕실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차별화된 향 사용. 애터미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는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원료는 배제하고 프리미엄 향료를 사용해 쾌적한 주방을 만들어줍니다. 애터미 욕실용 다목적 세정제는 악취 제거에 탁월한 특허 기술인 오도루코 향료를 사용해 악취를 빠르게 없애 청소 후 욕실이 쾌적하고 기분 좋은 향으로 가득 찹니다. 애터미 다목적 세정제, 자꾸만 들어가고 싶은 욕실과 주방을 만들어드립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다고 알려진 홍삼. 피로 개선, 면역력 증진 및 혈액순환, 기억력 개선 등 여러 가지 기능성으로 오랜 시간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건강식품 중 하나죠. 이러한 홍삼을 맛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애터미 홍삼 진갱이 출시됩니다. 부드럽고 쫀득쫀득, 차별화된 식감으로 홍삼 고유의 쓴맛이 부담스러웠던 분들, 아이들도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홍삼 외에도
진생베리, 가시오가피, 구기자 등 다양한 부활료를 첨가해 면역 증진 및 항산화, 혈액 흐름 개선 등의 기능성은 올리고, 설탕과 물엿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해 건강한 단맛을 추구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하루 한 포로 맛있게 누리는 진한 홍삼. 애터미 홍삼 진갱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에너지를 섭취해보세요. 지난 4월 22일 애터미파크 신사옥에서 2019년 상반기 영 리더스 클럽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애터미의 젊은 소비자들에게 새롭고 건전한 다단계 판매를 전파하기 위해 40대 미만의 젊은 리더들로 구성된 애터미 영 리더스 클럽은 2019년부터 새로운 멤버들로 구성돼 운영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30 애터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6월 8일 신사옥에서 진행될 제2회 애터미 클래스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